요 뒤에 유턴이 언제 할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비켜볼까요? 보행 신호 시에 유턴할 수 있네요.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에 유턴하려고 그랬는데 차들이 막혀 있어요. 이게 3차로 도로인데요. 편도 3차로. 그러면은 1차로, 2차로 막히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딱 멈추죠. 그러다 신호 바뀌었어요. 신호 바뀐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들이 쭈르르 막혀 있습니다. 많이 막혀 있어요. 3차로는 비어 있고요. 블록차 가다가 이미 신호 바뀌었어요. 2차로로, 2차로, 3차로로 가는데, 여기서 쭉 가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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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 보세요. 자, 블록차 가다가 깜빡이 켜고요. 여기서 실선에서 넘어간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3차로로 계속 온차 와도 똑같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실선 침범,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택시, 요 주황색 택시, 어디 갔어? 주황색 택시. 요 택시가 쭉 가다가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선 위반은 여기서 문제 삼지 마세요. 자, 신호 바뀌어서 3차로 비어 있는 대로 갑니다. 비어 있는 대로 가는데 횡단보도 지났고요.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차는 아까 보행자 신호 빨간, 보행자 신호일 때, 즉 차량 신호 빨간불일 때 유턴하려고 했는데 차들이 막혀서 못 오고 여기 걸려 있었던 거예요. 걸렸다 2차 빠지니까 지금 돌고 있는데 마침 신호 바꿨던 차랑 꽝.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선신호 우선이다. 그 차가 아까 자기가 유턴할 수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유턴을 하다가 걸려 있었다. 차가 막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선신호 우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턴 시도했던 그 차에게 블박차가 내 신호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차에게 양보했어야 된다. 선신호 우선이다.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맞나요? 블박차는 안 보였어요. 아무리 자기 신호에 돌았다 하더라도 도저히 돌수 없을 땐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일종의 꼬리물기 아니겠습니까? 꼬리물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유턴하더라도 도저히 돌수 없을 때. 그때는, 아, 그럼 나는 언제 유턴해요? 나 평생도록 거기 서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차들이 어차피 들어가봤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꾸역꾸역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 포기해서 저기서 널찍한 데 가서 유턴해 오든가. 아니면은 들어갔다가 유턴했으면은 그 다음에 차들이 빠질 때 그냥 들어가지만 혹시 3차로, 비어있는 3차로 차가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혹시 살피면서 본넷 때문에 안 보이면은 빵빵 해갖고 들어오든가. 그렇게 했어야죠. 풀박차 내 신호 받고 앞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선신호 우선이라는 것은 선신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차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앞에서 사고가 났다라든가 뭐 그래서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앞에 해결되었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신호 들어온 차 부딪혔을 때 그것도 서로 보일 때 선신호 우선이죠. 보이는데 먼저 들어온 차가 먼저 신호 들어온 차가 보이는데 왜 갖다 밀어붙였냐. 보일 때가 선신호 우선입니다. 근데 지금 안 보였어요. 저는 이번 사고 아, 유턴 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블박차도 여기서 그냥 똑바로 2차로 가다가 여기서 항상 3차로로 바꿔 갈 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2차로 쭉 가시지. 물론 저기 가서 나 우회전할 거였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항상 여기 유턴도 신호 있죠? 그러면 이럴 때 막혔을 때 혹시 뭐가 나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 횡단보도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여기 좀 유통구역선 지날 때 여기 조금 조심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 아쉬움 얼마나 볼까요? 블박차에게 그 아쉬움에 대해서 한20% 볼까요? 예, 본다면 한그 정도입니다. 30%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20에 30 정도? 그 정도. 따라서 유턴한 차가 더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블박차 잘못, 제가 볼 때는 많으면 한 20, 30%까지 보면 억울하고요. 한 20%까지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과감한 판사는 정상적으로 내 신호를 보고 하는데 거기서 안 보였다 감추고 나면 뭐 어쩌란 얘기냐. 유턴차 100% 잘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매우 형식적인 판단이죠. 선신호 우선 보여야죠. 안 보이는데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서 나온 유턴차 가해 차량에다가 89%, 약 90%고요. 경찰 말대로 선신호 우선 적용해서 블박차 가해 차량에다가 10%였습니다. 예. 선신호 보여야 선신호입니다. 따라서 저와 비슷한 경우에 여러분들, 거기 유턴할 때 차들이 막힌 데 끼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신호가 바뀌어서 차들이 가잖아요. 다 막혀 있으면 내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3차로 비어 있어요. 그럴 때 3차로 차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턴한 차가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그 교차로 부근 또는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서 거기서 한 20m 정도 거기까지는 직진하는 차도 조금 신경 써서 속도를 좀 낮춰서 가는 그런 운전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